자, 지수 함수의 활용 두 번째 부등식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지수 부등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똑같아요. 방정식이랑 다른 게 없는 게 어차피 조건은 똑같습니다. A가 양수이고 1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A의 X승이라는 것은 무조건 0보다 크다.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치환에서 보여줬었고 맞죠? 그리고 A의 X승이라는 것은 정근선이 Y는 0이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크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지수부등식의 형태는 어쩌나? 똑같아요. X가 커지, A가 1보다 크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요. X가 작아, A가 0하고 1 사이면 X가 작아질수록 커지는 거죠, 얘는. 맞지? 이 개념만 잡고 있으면 돼요. 문제에서 언급하는데요. 자, 지난번에 했던 것도 있죠. 방정식에서도 내가 얘기했었어요. 밑이 같으면 지수도 같으면 돼.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었지만 밑이 같을 때 지수가 다를 수도 있지. 맞죠? 등호가 성립하는데 밑은 같은데 지수가 달라. 이 경우는 밑이 1일 경우밖에 없어요. 반대로 지수가 같은데 밑이 다른 경우가 있어. 등호가 성립하면서 이 경우는 지수가 뭐가 돼야 돼요? 같긴 같지만 0이 되면 되죠. 맞지? 그거에 대한 내용 똑같습니다. 밑을 같게 하고 있을 때, 자, 밑이 같으면 지수가 같게 해주면 되죠. 맞지? 자, 근데 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거야. 밑이 같대요. 그러면 밑의 크기에 따라서 봅니다.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면 당연히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커진다는 말이잖아. 이게 원래 x의 자리죠. 지금 gx, fx로 나왔지만 이 x의 값이 커질수록 전체 y값은 더 커진다. 반대로 밑이 0하고 1 사이인 소수의 형태로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나온다?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는 전체 값은 작아집니다. 반대 개념이. 그러니까 얘는 오면 fx가 크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ax승이 반복될 때는 치환해서 풉니다. 앞에서 풀었던 치환하는 방법. 치환하면 항상 뭐가 따라다닌다? 범위. 자, 그 다음 밑에도 지수가 있을 때 맞나? 밑에도 지수가 있어. 자, 범위에 따라서 나눠서 계산해줘야 돼. 얘는 아, 밑이 지수니까 범위를 모르죠, 우리가. 밑이 1보다 작은지 맞지? 0하고 1 사이인지 우리가 할 수가 없죠. 또는 밑이 1일 수도 있고 지금 형태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19번 봅니다. 다음 부등식을 푸세요 라고 되어있다. 맞지? 맞니?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놈은 밑을 갖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얘는 봅시다. 얘는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1 제곱이고 얘는 2에 몇 제곱이죠 이거? 마이너스 5제곱이죠. 역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5제곱에 뭐예요? 2x 마이너스 1이에요. 맞니?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뭐 마이너스 10x 플러스 5가 되겠죠 지수가. 그럼 잘 봐. 밑이 지금 1보다 큰 수야 작은 수야? 밑이 큰 수야. 1보다 큰 수면 부등호 방향 똑같이 지수도 가져간다 이 말이야. 지수가 커질수록 밑도 커지니까. 맞지? 그래서 얘는 아,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얘는 마이너스 10x 플러스 5도 똑같이 이 부동호 방향을 가져간다 이 말이야. 0하고 1 사이일 때는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나오겠죠 당연히. 자, 이거 풉시다. 넘어가면 8x입니까? 맞죠? 얘 넘어오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6됩니까? 그럼 x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돼야죠. 이해됩니까? 되겠어요? 자, 2번 봅니다. 5번은 0.2입니다. 0.2는 5분의 1입니까? 맞죠? 그럼 5분의 1. 얘는 5분의 1에 3x 마이너스 5승입니다. 자, 얘는요. 5분의 1의 제곱이죠. 그럼 5분의 1의 제곱에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5분의 1에 바로 해도 되죠? 얼마? 마이너스 2x입니까? 이해됩니까? 근데 밑을 밟아. 밑이 0하고 1 사이란 말이지. 밑이 0하고 1 사이니까 우리가 정의할 때는 아, 지수의 관계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 부등호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수의 관계는 부등호와 반대로 나오고 있을 거라고. 맞지? 얘는 x의 값이 증가할수록 y 값이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 지금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그럼 얘 넘어가면 얼마 돼요? 5x 됩니까? 얘 5인가요? 그럼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맞니? 그 다음 3번도 봅니다.
얘는요 3의 x-1제곱이죠. 얘는 3의 바로 적합시다. 3의 3제곱이죠. 바로 붙여버리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가 되고 지금 이 부동호가 나온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푸는 방법으로 따지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의 방향도 이 방향하고 똑같이 나올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죠. 자, 이거 이항합시다. 이항하면 3x제곱 되고요.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되고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는데 이거 인수분해야 되겠네. 그리고 가장자리 값이죠. 자, 인수분해하면 3x, x,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서 0보다 크다. 맞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1이죠. 그럼 x는 무조건 뭐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x는 무조건 뭐보다 큽니다. 1보다 큽니다로 나오겠죠. 정리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이 된다. 그러니까 기본의 형태죠. 기본의 형태. 그러니까 밑이 같게 해줄 수 있으면 밑을 같게 해줘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자, 5번에는 그냥 풀긴 힘들어요. 맞죠? 맞지? 식이 하나로 나온 게 아니거든. 2의 x승이 여러 개 보이죠? 지금 두 개 보이죠? 그럼 2의 x승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이 상태는 풀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2의 x승을 보고 뭐라 하자? t라고 합시다. 이 말이야. 2의 x제곱을 t라고 했어. 내가 치환을 해버렸죠. 그러면 식 자체는 어떻게 돼요? 2t제곱입니까 이거?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5t입니까?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죠? 맞니?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게 해주는 해는 구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바로 구해봅시다. 인수분해하면 2t t-2-1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 맞지? 맞네. 얘도 가정자리네요. 그러면 t값은 2분의 1하고 2니까 t는요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거나 t값은 2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걸 답으로 적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왜 망해요? 치환. 내가 지금 뭘 했거든? 치환을 해버렸거든. 맞니? 맞아요? 자, 2의 x승이라는 거는 t잖아. 그러면 t가 지금 뭔데요? 2의 x승이니까 t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x로 풀어야 되잖아. 맞니? 그럼 얘는 2의 x승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의 x승이 2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어야 돼.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얘는 지금 뭔데요? 2의 x승은 뭐보다? 2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까? 이거 똑같이 적으면. 그러면 봐봐, 아까하고 똑같은 거야. 밑이 1보다 크지? 그러면 지수의 관계도 똑같이 따라간다 했다. 맞지? 그래서 x는 어떻게 돼야 된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맞니? 두 번째는요, 2의 x승이 2보다 크거나 같대. 얘는 2의 1승 아닙니까? 그럼 어차피 얘도 1보다 큰 숫자니까 x의 값도 어떻게 돼야 돼?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왜?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지수도 방향 똑같이 가져간다. 됩니까? 그래서 답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치환을 했으면 치환의 식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에 밑에 지수가 포함되어 있대요. 맞나? 밑에 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아까 어떻게 해줬어? 마지막 파트에 나왔잖아. 밑에 지수가 포함되어 있으면요 범위를 나눠서 풀라고 했습니다. 알겠니?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밑은 양수이고 1이 아니라고 했지. 근데 이 문제는요 양수이다만 나왔으니까 1일 될 경우도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밑. 그러니까 x가 밑의 조건입니다. x가 0하고 1 사이일 때 라고 가정해서 풀어보자 이 말이야. 됐니? x가 0하고 1 사이라는 가정으로 풀면 이 식을 만족하려면 지수는 자동 어떻게 돼야 돼요? 아, 이거일 때 쌤, 지수는요 3x 플러스 1 하고 x 플러스 5하고 누가 넣어야 된다? 다시 x가 0하고 1 사이야. 맞지? 그러면 원래 나왔던 부동호 방향과 지수의 부동호 방향은 반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하가 얼마인데요? 2x 얘는 4됩니까? 그럼 x는 뭐보다 작아야 돼?
이보다 작아야 돼. 내가 지금 가정을 어떻게 잡았니? 내가 이걸 지금 가정으로 잡아놨잖아. 맞아요? 자, 내가 이걸 가정으로 x가 0하고 1 사이다 라고 가정해놓은 상태에서 풀어본 거거든. 맞지? 그럼 이거와 이거의 뭐를 찾아야 돼? 공통을 찾아야 돼. 맞죠? x가 0하고 1 사이라는 가정하에서 풀었더니 x가 2보다 작다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얘랑 얘랑 공통인 답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아, x는 뭐보다? x는 뭐보다? 애들들이 공통 내가 수시상 안 그려줘도 되죠? 고등학교 2학년인데 x는 뭐? 0하고 1 사이입니다가 되겠죠. 맞니? 두 번째 정리합니다. 자, 두 번째 쌤, 만약에 미씨 얼마인 경우는요? 1인 경우는요? 됐나? 미씨 1인 경우는요? 라고 물었어. 그럼 미씨 1이면 지수가 어떻게 돼야 돼? 지수는 의미가 없죠. 자, 이거는 애초에 성립 불가예요. 미시 1이면요 지수가 뭐가 되는가는 뭐가 돼버려? 1. 그래서 미시 1일 때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1이 1보다 클 수는 없잖아. 자, 3번 5번에 미시 뭐인 경우, 미는 조건이 x가 뭐보다 큰 경우, 1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러면 지수의 조건은 어떻게 돼야 돼요? 3x 플러스 1이 뭐보다? x 플러스 5보다 커야 되죠. 모양 똑같이 따라가야 되니까 부등호 방향을. 그러면 2x는 뭐보다 커야 돼요? 4보다 커야 되고 x는 뭐보다 커야 돼? 2보다 커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러한 조건 하에서 풀었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거든. 맞아요? 결론, 쌤, 얘는 x가 2보다 크다가 됩니다. 공통은. 그래서 이 전체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아, 따라와서 쌤, x가요 0하고 1 사이여도 이 식은 다 성립할 거고요. 또는 x가 2보다 커도 이 식은 다 성립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 자, 부등식인데 연립 부등식이죠? 맞니? 뭐 어려울 거 없죠? 따로따로 하면 되잖아. 맞니? 자, 정리부터 해봅시다. 얘는요, 내가 정리할게요. 3의 마이너스 x승입니까? 맞니? 얘는 3의 몇 제곱이죠? 자, 3 루트 3이라는 거는 3의 1승 곱하기 3의 2분의 1승이죠. 루트 3 자체가 맞지? 그럼 2분의 3승입니까? 그 다음 얘는 3에 이거 역수했으니까 내가 뭐 해야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나? 그럼 잘 봐. 지수가 전부 다 1보다 큰 숫자지. 그리고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미안, 내 말을 잘못했다. 이 미시 전부 다 1보다 큰 숫자죠. 맞지? 그러면 지수의 크기도 전체 크기의 부등호 방향과 일치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x도 뭐보다는 2분의 3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는 아니 마이너스 x는 2분의 3보다 작고 2분의 3은 또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작겠지. 그럼 연립하면 되죠. 요거 첫 번째 요거 연립합시다. 요거 연립하면요 넘어가면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답니까? 두 번째 얘 연립합시다. 얘 연립하면 어떻게 돼요? x 열로 넘어갔어? 맞지? 2분의 3 1로 넘어왔다? 마이너스 2분의 1 됩니까? 맞아요? 그럼 공통 찾아야 되잖아. 연립이니까. 그럼 x는 뭐보다는 큰데?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큰데? 뭐보다는 작아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되겠어요? 그 다음 똑같이 또 봅시다. 5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2차 부등식 할 때 2차 부등식 할 때 이런 게 있었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 뭐 0보다 클 조건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어디서 나왔었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 작다 작다 나왔다 나왔고 뭐 이렇게 표 나눠져가지고요
한 배씩 D가 0보다 작을 때, D가 0보다 클 때, D가 0일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한 게 있었어요, 다. 12개 칸으로. 근데 내가 이거는 이해를 꼭 해야 된다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온 거죠. 그럼 이거 모르면, 뭐, 그래프를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어차피 그래프로 그릴 수 있으면 다 되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식 자체가 지수함수의 형태가 여러 개 꼬여있죠. 그러면 이 x승을 내가 뭐로 만들자? t라고 치환합시다. 맞니? 당연히 t는 0보다 큽니다. 맞죠? 맞니? 자, 일단 정리하자. 얘는 t의 제곱입니까? 마이너스. 자, 봐라. 2의 제곱은 얼마인데요? 4. 그럼 4 앞으로 날아오면 마이너스 12t 됩니까? 플러스 2k 되죠? 이게 0보다 커야 돼. 자, 봅니다. 어떠한 함수가 있어요? 맞지? 어떠한 이러한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0보다 커야 된대. 맞지? 근데 봐봐. 봐야 돼. 내가 치환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첫 번째 x의 범위는 모든 실수야. 맞지? 근데 내가 치환을 해버렸잖아. 맞지? 그러면 t의 범위는 뭐로 바뀌어버려요? 양수로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이 2차 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다가 아니고 양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다라는 말이 돼버려요. 자, 이거 2차 함수 그릴 수 있어 없어? 대략 이거 해볼까요? 뭐였어요? t-6의 제곱 플러스 2k-36입니까? 맞아요. 이 그래프 꼭지 뭐죠? 6콤마. 자,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맞지? 이거 지금 뭐라고? 6콤마 2k-36이가 맞아요. 근데 자, 문제에서는 t가 뭐, 지금 이건 t에 대한 그래프야. 맞지? t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y축이 어디 있겠어? 뭐 이쯤 돼 있겠지? 이거 y축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앞에 부분은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왜냐하면 이쪽은 x축이 아니고 t축입니다. 이제 t가 0보다 큰 부분이기 때문에 왼쪽은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봐봐. 얘가 항상 0보다 클락 하면 t축이 이렇게 꺼지면 돼 안 돼? 생각해봐. t축이 이렇게 꺼지면 이 그래프가 처음부터 0보다 큰 거 맞나? 0보다 클락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t축이 밑에 있으면 되죠? 맞아요? 지금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지금. 맞지? 근데 이 그래프가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0보다 커지려면 맞니? 이 그래프 중에 가장 낮은 점이 0보다 높이 있으면 되잖아. 맞아요? 그럼 얘가 가장 낮은 점이 2k-36이거든. 맞지? 그래서 아, 쌤 여기서 나오는 2k-36이 0보다 크면 이 그래프의 모든 좌표는 0보다 크겠죠. 맞아요? 그럼 2k는 뭐보다 커요? 36보다 커죠. k는 어떻게 돼야 돼요? 18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조금 생각해서 잡아놔야 되죠. 쌤이 풀었던 2차 함수 개념 문제로는 안 나왔는데 자, 얘가 지수 부등식이라는 조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치환을 해버려. 처음에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다 하면 그래프가 붕 떠 있어야 되는 그래프거든. 원래는. 맞죠? 이해됩니까? 붕 떠 있어야 되는데 아, 이 문제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온다? 이 문제에서는 x를 이용해서 푸는 게 아니고 2의 x승을 이용해서 풀기 때문에 치환을 해버렸다. 치환을 함으로 동시에 범위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모든 t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고 모든 양수 t에 대해서만 성립하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어차피 이 문제는 그냥 모든 거에 해더라도 다 똑같겠죠. 근데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온다면 어떻게 돼?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는데 맞죠? 이렇게 나왔는데 y축이 여기 있어. 그럼 이 점으로 잡으면 돼 안 돼? 여기 x축 이렇게 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난 안 볼 거거든. 얘가 x축보다 크다지 꼭점이 x축보다 크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범위를 설정 안 해놓으면 다 틀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 자 뭐 실생활에서의 활용이라고 됐는데
내가 지난번 우리 지수 파트에서도 내가 얘기했었죠. 지수 파트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어. 맞지? 문제 뜻만 조금 하고 식만 조금씩만 정리해주면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그 세기가 75%씩 감소한다. 그러면 내가 100이라는 전자파를 한 장 추가시키면 25만 남았다는 말이지. 맞지? 그리고 그 25를 또 한 장 더 갖다 대버리면 그 25의 4분의 3이 날아가 버린단 말이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줄어들 거야. 그때 처음 전자파의 세기를 아니 전자파의 세기가 처음 전자파의 2024분의 1 이하로 줄인대. 맞나? 맞아요? 지금 문제가. 그러면 잘 봐. 75%가 감소했다라는 말은 지금 남아있는 양은 얼만데? 남아있는 양은 전체의 얼마? 4분의 1만 남겠죠. 25%. 남아있는 양은 4분의 1만 남아있죠. 처음 양이 얼마인지 몰라도 맞지? 한번 투과할 때마다 처음 양이 얼마가 된다. 4분의 1만큼 남는다. 그러면 처음 양은 내가 얼마인지 몰라서 A라고 합시다. 맞죠? 한 장 투과하면 얼마 돼요? 여기에 4분의 1 붙이면 됩니까? 맞지? 또 한 장 투과하면 이놈에다가 또 뭐 붙이면 돼? 4분의 1 붙이면 되나? 또 한 장 투과하면 이놈에다가 또 뭐 붙이면 돼요? 4분의 1 이렇게 된다고. 맞죠? 당연히 몇 장 붙일지는 몰라요. 계속 4분의 1이겠죠. 했더니 처음에 1024분의 1 이하가 돼야 됩니다 라고 묻는 거라고. 맞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정리만 합시다. 이거 조금만 정리합시다. 양쪽에 A 둘 다 있니? 날려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양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럼 이거 내가 몇 번 했는지 알 수 없죠? N번 했다고 가정하면 식은 어떻게 돼요? 4분의 1을 몇 번 투과하면 N번 투과했다 가정하면 얘가 102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니? 자, 정리 계속합니다. 4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죠?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2n입니까? 맞아요. 그리고 얘는요, 1024는 내가 어제도 얘기했죠. 2의 10제곱입니다. 외우세요. 그럼 역순이니까 어떻게 돼? 2의 마이너스 10제곱이지. 그리고 내가 일반적으로 얘를 분수로 안 만드는 이유는요, 이 부동호 방향도 안 바뀌니까요. 이거 분수로 만들어 0하고 1 사이로 놔두면 부동호 방향 바꿔줘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제대로 개념이 잡혀있으면 실수를 안 하는데요, 풀다 보면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수만 비교할게요.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럼 마이너스 2n이라는 놈은 뭐보다? 마이너스 10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고. n은 어떻게 돼야 돼요?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어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최소 몇 장을 추가시키면 다섯 장부터는 이거 양 1024분의 1만큼이 어떻게 된다?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투과시키는 거죠. 맞지? 이해됩니까? 정리 되겠어요?